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닐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 나가서 닐 청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낚싯대 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낚싯대부터. 자, 낚싯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온도대에 보면은 이렇게 녹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지금 파랗게 여러분들 보일 수 있죠. 요게 파랗게 지금 보일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식기로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인데는 오늘 굉장히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뭐 쓰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스폰이지야, 닐 스폰이지야. 자, 여러분들 닐 스폰에다가 도마도 케첩을 여기에다가 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 보다시피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닐 스폰에는 조금 전에와 여러분들이 낚싯대에 봤다시피 낚싯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랗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은, 자,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 줄까진 푸른한 거 보이시죠? 줄까진 푸른한 걸 보이셨죠? 여러분을. 자, 줄을 별도로 풀고 나서 보면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니를 관리를 안 해서 보면은 요게 자체는 요 밑에 바닥 부분, 요 위에 부분 말고요. 위에 부분 말고 요 밑에 바닥 부분 지금 케첩이, 도마도 케첩이 지금 발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안에는 소금이 바다 염분 자체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요 안에가 뜨겁게 생깁니다. 굉장히 뜨겁게 생기거든요. 제가 어제 아래 저 송정 갯바위 가서 이 니를 주선 겁니다. 이 니를 자체를 주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줄을 풀러봤더만 여기 아니나 다를까 소금이 자체가 염분 자체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여기에 도마도 케첩만 좀 바르고 볼리볼고 왔었습니다. 볼리볼고 왔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문지났다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쁜 일 있다가 본 게나 좀 늦었다 갔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여기 칫솔 있죠? 자 칫솔 가지고 제가 요 애를 닦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닦아 볼게요. 자, 딱 끼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 위에도 있는데 좀다 닦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얼마나 깨끗한가 새것같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새것같이 없애보 제가 소금 강 제가 염분 그 자체를 없애 보겠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여러분들 좀다 보이시죠? 닦는가 이런 거는 낚시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어중간에 이제
아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금 덜 닦였네. 그래 만지 보면은 닦다가 이렇게 만지 보면은 좀 덜 닦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는 힘 좀 조금 더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또 깨끗해졌거든요. 여러분들 아따 미끄럽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물로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한 새 것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요 바닥에 요쪽편에 요 바닥에 보면 소금 저거 염분 간이끼거든요. 염분이 이렇게 두껍게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갖고 뭐 긁어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전면치로 도마토 케첩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 그 니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오래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면치로 이렇게 한번 닦아 보십시오. 닦으면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내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낚싯줄을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은 낚싯줄 자꾸만 그 저거 잘라주고 캐스팅 하는데 잘라주고 이래 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지 여러분들. 깨끗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줄눈 요게 거 풀어낸 거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은 이게 그루스입니다. 자 그루스인데 요 위에 닦고 가니 다 열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부분 닭공까지 다 열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그로스를 조금 뭉쳐가지고 조금 뭉친 다음에 내가 치수를 가지고 치수를 다른 거 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발라주고 아래으로 여기에 발라주고 그로스 갖고 여기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칫솔, 아까 전에 요거 도마도 케첩 묻은 거는 좀 안 되고 지금 다른 칫솔이 없어서 그런데 칫솔이 좀 뭉쳐가지고 여러분들 닦고 다음에는 여기를 좀 넣어주십시오. 위하고 여기하고 이어주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루스가 지가 들어가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그루스가 들어가는 걸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자, 그 다음 차에는 일단 나 한번 닦고 자, 여러분들 장군는 게 내가 이제 닐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거는 요 닐에서는 지금 이야기할 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안에는 그루스를 넣어주면은 요거는 낚시점에 가면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점에 가면 파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런데 손잡이 있는데 요런데 요 접시에다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요 접시에다가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루스를 조금만 한 방울만 짜줍니다. 이렇게 요런데 이어줍니다. 또 요런데 이어줍니다. 양 사이드다 이렇게 이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이렇게 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닐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도마도 케첩 갖고 지금 이것도 사전에 발라가지고 사전에 뭉쳐놓고 시간이 좀 오랫동안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바로 닦아 보겠습니다. 바로 닦는 거는 좀 제가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그 저거 발라놓고 난 뒤에 그 저 세척을 한다 그러는 그 영상에 한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바로 이 짜면서 도마도 케첩을 짜면서 바로 이렇게 지금 녹이만 핍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녹이만 핍잖아요. 파랗게 핍잖아요. 자,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 도마도 케첩입니다. 도마도 케첩. 자, 도마도 케첩으로 여기에다가 뭉쳐줍니다. 여러분들 좀 듬뿍하게 뭉쳐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뭉쳤습니다. 많이 뭉쳤는데 좀 넉넉하게 뭉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나 놔놓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즉석에서 바로 닦아 보겠습니다. 저도 뭉치고 나서 닦는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좀 닦이네요. 닦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이거 닦는 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언태십시오. 우리 양치질을 하던 식으로, 이렇게 언태줍니다. 양치질을 하던 식으로. 자, 이렇게 양치질을 하던 식으로 제가 지금 문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잘 닦였는가. 저도 지금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도 케첩이 많이 묻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나눈 걸 하면은 제가 100%가 되는데, 지금은 바로 뭉쳐가지고 바로 닦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바로 닦았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하고 차이가 나지, 안 닦을 때하고. 자, 지금 닦았습니다. 도마도 케첩으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닦으면은 여러분들도 나실 때는 보관을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마개를 열어서, 지금 현재 요 밑에 마개를 열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청소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지금 밑에 마개 열었습니다. 자, 밑에 마개를 열고 낚싯대를 이렇게 지금 씌워가지고 요 위에서 바닥에, 밑에는 바닥에 살금 놓습니다.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물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청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물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는 물청소 하는 거는 제가 원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요 안에 무엇이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바람에 지금 요 안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안에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씌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뿌려줍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다 펴놔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펴놔놓고 하면 여러분들 불편해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대마대 하나하나 올려주면서 이렇게 뿌리면은 아무리 봐도 밑에는 공간이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하나 빼고. 자, 여러분들 요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서 멋이 깔깔깔 소리 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깨끗하게 잘 됐네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패 가지고 옥상에다가, 옥상 같은데 해가지고 쭉 빼가지고 그대로 보관을 하십시오. 쭉 빼가, 완전히 빼가지고 이거를 물기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말려주고, 이거 물기를 말려주는 거는 수건으로 한번 닦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자, 수건으로 이렇게 한번 닦고 난 뒤에 해주는,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늘에다가 이렇게 아까 주시고, 자, 저도 이거 조금 이따가 바깥에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제가 청소를 좀 해놔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요닐 서플 자체에서 한 거는 제가 이 닐을 주웠기 때문에 주워 가지고 집에 와서 거의 한 이틀인가 지내 뭐한 며칠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불러봤기는 요 안에 막 응마요 소금이 자체 염분 자체가 이래 두껍게 요게 자체가 두껍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깨끗하지요. 그쵸?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원토 나싯대라든지 원토 닐이라든지 원토 닐은 특히나 뭐 캐스팅 하는 사람들 원래 뭐그 하는 사람들나 이거 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원토 하는 사람들나. 그리고 진낚시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서 이거 한 번씩 여기에다가 한 번씩 이줄다 풀어내고 줄다 풀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마토 케첩으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 봤지요? 토마토 케첩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새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에서 제가 닐을 이렇게 한번 닦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닐 청소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기 좀더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다른 거는 약이 설명할 건다 끝났고요. 설명할 건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깜빡했네요. 제가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줄을 빼냈으면 여러분들 줄 청소하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줄을 굉장히 약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쓰다가 버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수도 물 찬물도 됩니다. 미지근한 물 같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아니? 자 저는 물에 담그지 않고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물에 담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낚싯줄에 이게 자체가 염분이 있던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짠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굴러낼 때, 제가 수건으로 잡으면서 닦아내면서 했기 때문에 짠물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짠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털고, 짠물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트 들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굴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낚싯대라든지 소중하게 물건을 관리를 해 보십시오. 물건 관리를 하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버리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더내것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